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이번에 해볼 영상은 우리 유탄의 코인으로 어떻게 하면은 제일 큰 이윤을 남길 수 있을까? 이것을 해보는 영상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대충 할수 있는 걸 정해져 봤는데요. 순서. 아케인, 엑솔, 루타비스, 성배. 이런 거지 않겠습니까? 명암불, 강암불. 거의 뭐 이런 식 성배가 뭐 상위가 나올 수도 있는데 파프 요 정도 될것 같고 거의 뭐 정해진 영암불 강암불이고 순백은 작하는데 장큐 불큐 레큐 개인적으로 이거는 추천은 요거 추천합니다 요거 장치고 보면은 얼장이 있거든요 백제에 왜 이거를 추천하냐 공룡이기 때문이죠 이걸 하시면은 웬만하면은 자기가 각인 열 거면은 힌퍼라든지 HP 이런 거 있는 게 좋은 게 보시다시피 옵션이 966, 666 뜨면은 이렇게 이제 3억 정도 때 들어가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아무거나 뜨면 되기 때문에 안정성이 있죠. 그렇고 장큐를 돌리실 거면은 아무거나 상관없고요. 불큐나 레큐 돌릴 때는 이건 중요합니다. 자, 레전더의 가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자, 레드 아처는 7억, 8억 정도밖에 안 하지만은 매지션이 15억이죠. 시프가 16억, 워리어가 17억. 파이렛이 18억. 보시다시피 파이렛이 제일 비싸죠? 이거는 이제 그때에 맞춰서 얼죠. 레전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위에도 동 레전드리 가격에 맞춰서 레전드리 맞춰서 얼장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외적으로도 해도 되긴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것도 이제 장큐와 비슷하게 옵션이 나오면은 그만큼 가격이 되니까 개인적으로 추천하고요. 개인적인 애잠은 개인적으로 앱솔이요. 앱솔이 제일 무난한 것 같아요. 자, 앱솔 가격 보면은 1억 3천 정도 하죠. 나이트 글로브가. 앱솔랩스 검색해 나이트니까 한 3천 정도씩은 남겨 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 앱솔랩스 10 이것도 이제 편차를 한번 보고 나서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천 정도면은 많이 남지 애장 3천이면은 요새 보시면은 교보레장 같은 거 구매하는 가격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교보레장 1500에 사서 1500만원 남는 이윤장사니까 개인적으로는 숄더 그 외적으로는 뭐 아시죠? 에디큐브 에디셔널 큐브도 개인적으로 숄더를 추천하는 편인데 이거는 뭐 이것도 똑같습니다 찾아봐야지 뭐 앱솔 견장을 하실지 가격대가 높죠 아니면은 실버 블라스 이런 거 하실지 블랙 메탈 하실지 개인적으로 또 앱솔 견장을 추천하는 바이긴 합니다만은 앱솔랩스
놀공원도 개인적으로는 숄더를 추천하던데요. 아니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추천하는 게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쇼트 추천하는 것은 핑크빈 쇼트. 추천합니다. 핑크빈 쇼트. 근데 이건 가격대가 워낙 높아가지고 공마작을 하나씩 바른 다음에 좀 하는 거 추천하긴 하는데, 이런 식이 되거든요. 13억에 팔리죠. 아니면 이거는 좀 가격대가 높으니까 차라리 핑크빈 모자. 핑크빈 모자 보시면은 여기는 작된 게 거의 없네요. 팔린 거엔 있나? 어떤 식이 되냐면은 이런 느낌이죠. 공마 27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 저는 핑크빈 모자가 그렇게 가격도 높지 않고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반면 025에 14 올트 이렇게 올라가면 잘 돼가지고 가격도 많이 받고, 핑크빈 모자 자체가 가격이 비싼 게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좀 핑크빈 모자 추천드립니다. 작을 하실 때 중요한 게, 개인적으로 공마 둘 다 바르시는 거 추천하는데, 숄더 아니면은 앱솔 숄더 아니면은 캐릭터 좀 돌릴 수 있으면 핑크빈 모자, 방어구 공격력, 방어구 마력, 이 두 개를 먼저 바르고 나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순백하고 망치 이런 거하고 연계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맞지요? 에디 잠재는 이제 랜덤성으로 여는 거기 때문에 에디셔널 큐브 돌리는 거하고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에디스 큐브. 데미지 추출권에서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사실상 이것들은 안 나와서 모르겠는데 확실한 건 있죠. 한글날에 메이플 스토리체를 봤는데요. 이거 아닌데. 한글날에 메이플 스토리체하고 선택을 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게 뭡니까? 한글날 데미지. 요게 최근 거래가 2억 5천이고 개인적으로 그냥 메이플 스토리체예요. 데미지 수출권을 하게 되시면은 3억 정도에 거래가 되고 있는 거가 보이시죠? 3억 정도 메이플 스토리체를 좀 개인적으로 좀 추천하는 겁니다. 나오니까 메이플 스토리체 그래도 2억대까지는 좀 떨어질려나. 그래서 3억 정도는 유지할 것 같긴 한데 다 남들 다 하니까 뭐 생각을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머지는 없는 것 같고, 나머지에 또 뭐 있나요? 마스터 리브. 이것도 뽑으면 곧 교과여가지고. 마스터 리브. 이런 것도 뭐 나쁘지 않죠.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개인 선택인 것 같고, 돈으로 벌 수 있는 거는 이게 단 것 같아요. 이것도 가능합니다. 이 잼스톤 있잖아요. 잼스톤을 까신 다음에 갈아요. 그러면 35개로 만들 수 있거든요. 35가 일반 7개 아니면은 특수코어가 갈리면은 50개 주나요? 그러면은 하나 반 정도 나오, 하나하고 한 3%? 1.30% 나오니까 뭐 이런 걸로도 가능하긴 하죠. 뭐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뭐이 정도가 적당한 것 같고, 나머지는 이제 뭐 다른 걸로 찾아보셔야겠지요. 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 네네. 아, 그럼 없으신 것 같은 이것으로 녹화를 종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됐고.